다시 한번 볼게요. 푸르니? 어, 이름이 푸네요. 성이 늘씬가요? 늘푸른? 아무튼 170km 떨어진 할아버지 덕에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어? 170km.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30분이래요. 눈치를 채야죠. 아, 170km 가는데 2시간 30분 걸리는 거야. 자동차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씩 간세요? 소녀야, 너 이거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 1시간에 몇 킬로미터씩 가니? 이게 뭔 질문? 그렇지, 맞아요. 그거야. 손녀구하라는 말이야, 소녀야. 아주 제대로 잘 찍어냈죠. 이 질문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 이거 손녀구하라는 얘기야. 손녀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소녀야. 나 170km 가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으니까 맞아요? 몇 킬로미터 가는 걸까? 얼마에? 1시간에 이렇게 비례식으로 놓고 풀면 선생님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나와 답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하라는 거야? 반비례, 정비례, 즉 미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식 세워서 문제 풀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우가 여기서 식을 세워야 돼.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미지수 설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지수 설정하면 한 시간 동안 간 거리, 한 시간 동안 간 거리를 y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 시간 동안 간 거리. 그러면은 뭘 x로 한번 해볼까? 시간. 시간? 아, 그 170? 아, 아니. 시간 한 시간이라고 준 거야. 한 시간 동안 간 거리잖아. 거리 한 시간 동안 간 거리 x. 그 다음 속력을 x. 너무 잡아도 되세요? 내가 아까 말했던 이유는 답이 여러 가지나 답이 두 가지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던 이유는 성이야. 망설이지 말고 미지수 잡으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걸 일단 잡아봐. 활용 문제는요. 미지수만 잡지, 미지수 잡잖아요. 그럼 식은 세워줘요. 아주 틀리게 미지수만 잡지 않으면. 답지에 나온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나는 이렇게 잡을래 그냥. 됐어요? 나는 이렇게 잡으면은 뭔가 좀 나올 것 같아. 한 시간 동안 간 거리를 y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마디로 읽어봐요. 속력을 갖다 난 지금 y라고 잡은 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속력과 아, 속력? 어? 속력을 X로 잡았잖아. 아니, 뭐하냐, 지금. 여기서 소리. 이게 그럼 여기 속력. 착각했어. 이게 시간. 시간을 X. 그냥, 선호가 가겠지. 얘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속력하고 시간하고 곱하면 뭐가 나와? 거리. 거리가 나오지. 그럼 속력하고 시간하고 곱했어. 그럼 미지수 설정한 거대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y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넌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곱하기 교수님 하면 안 돼. 네. 뭔 말인지 가죠? 이랬을 때 됐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170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한 거리가 170km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 30분 걸렸다 그랬지. 시간 줬지. 시간이 x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뭘 넣으면 돼? 2시간 30분을 넣으면 돼. 근데 단위가 170km니까 얘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네. 2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인가? 2와 2분의 2와 2분의 1시간이다. 그렇지? 60으로 나눠주면 되지, 30분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5시간인가? 2분의 5시간이잖아, 2분의 5시간. 이거 넣는 거지. 그거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5 곱하기 y는 170이죠? 네. 그럼 y는
170 곱하기 얼마? 5분의 2가 나오겠지. 5인호, 535, 5420. 그럼 얼마? 68. 한 시간 동안 간 거리는 얼마라는 얘기? 68km. 선배,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미지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런 식이 된다, 이거. 그런 식이. 알겠어? 최대는 뭐라고? 그 다음 몇 번?